자, 레그프레스 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해요, 여러분들. 무릎 관절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류된 자세로 하면은 나가겠지. 반갑습니다. 범바드님 안녕하세요. 레이트님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허벅지. 안녕하세요. 석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오늘 사람 진짜 많았어요. 이별의 누님 다시 한번 반갑고, 우리 190분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오신 모든 분들 추천 버튼과 또 즐겨찾기 버튼 나머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또 레그프레스 몇 킬로 믿는지 한번 보세요. 200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200분 기념으로 하체. 오늘 하체 운동입니다. 뭐 많이들 닭다리 갔다 닭다리 갔다 그럴 것 같은데, 하체 하체 상태. 반갑습니다. 슈크레인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하는 거는 레그프레스 맞아요. 맨날 바닥에다가 런지할 때 찧어가지고 할게요. 반갑습니다. 중량 200이고요. 한번 갈게요. 허벅지 안쪽이 좀 작아요. 이 안쪽도 좀 채울 수 있도록 와이드 스쿼트도 좀 하고 할게요. 일단은 시작해볼게요. 200분 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어요. 2인 감사합니다. 240분 감사합니다. 레그프레스 200 했고요. 중량 또 가져올게요. 이번에 280분? 아, 280? 네, 쿠스퍼츠 2.5L짜리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레이트님, 업자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놀이님, 안녕하세요. 개수는 저는 워밍업 세트 같은 경우는 20개에서 30개 정도 하고, 본 세트 한 15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지금 280. 로말레오 3 맞습니다. 자, 중학생이 스쿼트 1RM 90 엄청난 겁니다. 더 내리면 내릴수록 허리가 말려요, 사실.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허리가 더 말리기 마련입니다. 내렸을 때 대퇴사두 쪽인, 대퇴사두 쪽에 막 크게 자극 들어가면 거기까지만 해요. 더 갈 필요 없이. 90이 개나 소나 한다고요? 저 운동 1년 동안 스쿼트 90 못했어요. 중학생의 90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아님이란 건 레피티션 맥시멈이라는 소리예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고. 원암 덤벨로 할 때 수축하고, 수축하고 내리는 지점에서 더 집중해야 돼. 이완할 때 더 집중해야 돼요, 광배근은. 갑니다. 시영님 안녕하세요.
갈게요. 싸우지 마세요. 자, 이제 280. 헬스랑 탈모 관계 있냐고 생각하냐고? 탈모랑 헬스랑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지면 280. 중학생 90 만약에 정자세 안 되면 무리하는 겁니다. 조금 이번에 360. 반갑습니다. 페인트 로망님, 우리 개구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무게도 지장 있죠, 당연히. 구력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원하려면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스쿼트. 하체 상태. 몸 비중이 하체 상태입니다. 옆라인. 여러분들 하체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많죠? 하체 운동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하체근의 형성을 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근육이 하체 근육이거든요. 그 하체 근육을 잘 사용을 해주신다면, 잘 쓰신다면 기초 대사량 올라가는데 좋아요. 자, 갑니다. 바지는 총 저 34 사이즈 있습니다. 여기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하체 근육이에요. 체내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360kg예요. 360kg. 360kg. 세 달에 만 원. 한 달에 3만 원. 320 화이팅! 중량을 이 다리로 받으셔야 돼요. 내려올 때 중량을 받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와서 발 뒤꿈치 쪽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힘을 줘서 밀면 되고, 이때 다리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중량도 좀 가져올게요, 제가. 일단은 20kg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바지요? 나이키 건데
남동생 거 뺏어왔어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중량 좀 가져올게요. 이번에 440kg예요. 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할게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부탁할 테니까 싸우지 말고, 제 방송이라도 좀 더 보신 분이 좀 이해를 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진웅님, 우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에 헬스를 얼만큼 했는지 느끼기 위해서는 그게 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헬스를 얼만큼 했고 내 몸에 얼만큼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 자체는 어떤 차이냐면,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운동했냐가 중요해요. 얼만큼 잘 먹고 얼만큼 분할법을 잘 나눠서 어떻게 운동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왜 싸워요? 좋은 이야기, 좋은 컨텐츠로 방송, 운동방송 다 같이 운동 관심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나 왜 싸우는지 모르겠네. 레이프레스 600 할 겁니다. 오늘 도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꾸준한 게 중요해요. 방준님 잘 들어오셨네. 여러분들 지금 200분 넘게 봐주시는데요,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무료 통증이 있는데 무게 별로 안 치고 조금씩 하는 중인지 괜찮은가요? 진라타님께서 운동하실 때 무릎에 무리가 온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운동 시작할 때 무조건 무릎에 무리가 옵니다. 왜냐면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이번 440kg예요. 자세 고치세요. 자세 갑니다. 이번에는 중량 몇 세트예요? 440kg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600까지 갈 건데 한번 해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들 못생김 주의예요. 제 방송 지금 하디슈 상태라 추천하고 즐겨찾기 눌러놓고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다 읽은 다음에 다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릴 거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제 그 방송 게시판에 드세요. 게시판에. 아시겠죠? 줄넘기 괜찮은데 만약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신다면 뛰는 운동은 좀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파이팅! 일단 440이에요. 발열상님 반갑습니다. 저 지금 레그프레스 할 때 가동 몸이 최대한 맞추고요. 여러분들 레그프레스 할 때 허리 안 굽도록 허리를 등에다 완벽하게 딱 압착시키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중량 좀 더 가져옵시다.
잠깐만요. 중량 궤도루팡이 나타났다. 중량 궤도루팡.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전주회장에. 잠깐만요. 저기도 훔치러 가야 되는데, 아, 훔쳐 가볼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20km 하나만 더 훔쳐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못 보는 척. 세상의 행복.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이번엔 520km예요. 무게를 뚫으려면 개드림님 반갑습니다. 살인가등님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원래 여기 20km 원래 여기다 갖다 놔요. 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20km를 원래 다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데 제가 또 이거 끝마치실 때 또 편하시라고 또 20km 다 갖다 놓잖아요. 얼마나 착한 겁니까 제가. 합리화 실합니까? 로이규님 안녕하세요. 보충제 저 안 먹고 했어요. 제가 보충제 안 먹고 했어요. 자, 일단. 제가 뺄 거예요. 벤치프레스 중량 늘리려면 삼두하고 어깨 근육까지도 같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 밟은 팔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들 벤치프레스 할 때 발을 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 들어봐요. 벤치프레스 할 때 발 들고 하는 사람. 손. 나 벤치프레스 할 때 이러는 사람. 손. 발을 대고 해야 돼요. 발을 지지하고 하셔야 돼요. 원래 이럴 때 아시겠죠? 할게요. 지지하고 다리로도 밀어야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이번에는 520kg. 이번에는 520kg예요.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520kg예요. 파이팅. 파이팅. 내 적나라한 얼굴을 봐라. 여러분들 화이팅하라고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274분 계신데 업버튼 150개 싫어합니까? 빨리 48개만 빨리 눌러주세요. 저 이거 할 때 동안 40개만 누르면 200개입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지금 이거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이거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체 어디까지 접으라는 거예요? 어? 아니 잠깐만, 아 이게 조금 움직이는 거면 이게 조금 움직이는 거면 나 대체 뭐 여기까지 접어요? 뭐 이렇게 접어요? 아 이렇게 접어? 뭐 총이야 총? 어? 차가 아니잖아. 너 뭔가 접으라고? 아니, 차가 뭐 차가 있으면 차가 뜨거우니까. 아니, 이거부터 가던 거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뭘, 어디까지 접으라는 거예요? 어? 어디까지 접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 충분해요. 맞다 씨. 자, 중량 스틸러 한 번 더 갑니다. 자극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반갑습니다. 중량 공치로 왔습니다. 중량 단속 왔습니다. 중량 단속 왔습니다. 아, 15kg군. 이것도 15. 25인가? 아, 15. 아, 15. 저 주치들 운동 다 해요. 이번에 560kg? 이번에 560kg예요. 자, 저 원래 64kg였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약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제 리액션을 안 보여줬으니까 리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리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까불다간 내 뿌리치를 읽구나. 조명, 조명. 자, 레그 프레스 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해요 여러분들. 무릎 관절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류된 자세로 하면은
나가겠지. 어? 반갑습니다. 범바드님 안녕하세요. 레이트님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허벅지. 안녕하세요. 석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오늘 사람 진짜 많았어요. 이별의 눈님 다시 한번 반갑고, 우리 190분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오신 모든 분들 추천 버튼과 또 즐겨찾기 버튼 나머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또 레그프레스 몇 킬로 믿는지 한번 보세요. 200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200분 기념으로 하체. 오늘 하체 운동입니다. 뭐 많이들 닭다리 갔다 닭다리 갔다 그럴 것 같은데, 하체 하체 상태. 반갑습니다. 슈크레인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하는 거는 레그프레스 맞아요. 맨날 바닥에다가 런지할 때 찧어가지고 할게요. 반갑습니다. 중량 200이고요. 한번 갈게요. 허벅지 안쪽이 좀 작아요. 이 안쪽도 좀 채울 수 있도록 와이드 스쿼트도 좀 하고 할게요. 일단은 시작해볼게요. 200분 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어요. 2인 감사합니다. 240분 감사합니다. 레그프레스 200 했고요. 중량 또 가져올게요. 이번에 280분? 아, 280? 네, 쿠스퍼츠 2.5L짜리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레이트님, 업자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놀이님, 안녕하세요. 개수는 저는 워밍업 세트 같은 경우는 20개에서 30개 정도 하고, 본 세트 한 15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지금 280? 로말레오 3 맞습니다. 자, 중학생이 스쿼트 1RM 90 엄청난 겁니다. 더 내리면 내릴수록 허리가 말려요. 사실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허리가 더 말리기 마련입니다. 내렸을 때 대퇴사두 쪽인 대퇴사두 쪽에 막 크게 자극 들어가면 거기까지만 해요. 더 갈 필요 없이. 90이 개나 소나 한다고요? 저 운동 1년 동안 스쿼트 90 못했어요. 중학생의 90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아님이란 건 레피티션 맥시멈이라는 소리예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고 원암 덤벨로 할 때 수축하고 수축하고 내리는 지점에서 더 집중해야 돼. 이완할 때 더 집중해야 돼요. 광배근은 갑니다. 시영님 안녕하세요. 갈게요. 싸우지 마세요.
여기 전주입니다, 전주. 자,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트레이너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43에서 44 정도 나와요. 파이팅! 저 힘 약해요. 힘 약합니다. 홍삼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차피 쓸데 없어요. 파이팅! 미안한데 어차피 쓸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목표 잡고 하세요. 북대 근처 삽니다. 알았습니다. 600이에요. 파이팅. 디디님 안녕하세요. 3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헬스에 재미가 들리시고 싶으면 몸을 만들어서 뭐 프로필 사진을 목표로 하든 아니면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서 좀 해보세요. 아니면 중량을 하고 하실게요. 저 운동 총 4년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할게요. 600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와, 내가 600을 밀다니. 파이팅! 파이팅! 팔뚝 커지는 방법 당연히 있죠. 할게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250분 감사드리고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버튼 너무 안 눌러주시네. 또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공짜예요, 추천과 즐겨찾기. 제 방송 시청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점 있으면 배워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 시작하시면서 제 방송 보시면서 다 동기부여 받아서 운동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양파치님, 우리 현이님 안녕하세요. 허벅지가 작아지고 싶으시다고요? 나는 허벅지 작아지고 싶다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 가요. 아이고, 우리 재박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송중기님 안녕하세요. 저 유산소 합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도 운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 시작하셔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서 동기부여 받고, 이번 연도에는 꼭 여러분들 몸에 있는 복근도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3대가 약한데 몸이 좋으면 뭐야? 몸이 좋은데 3대가 약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 보디빌딩을 몸을 만드는 거지 3대를 측정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우리 파워리프터입니까? 파워리프터 아니죠. 이제 600 합니다. 아니, 3대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해? 반갑습니다. 와, 278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3대를 몇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보디빌딩인데요? 왜 바디빌딩이에요? 몸을 만드는 게 바디빌딩이지 3대를 치는 게 바디빌딩이 아니에요. 보디빌더하고는 보디빌딩하고는 다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3대에 집착하지 마시고 적정 중량 내 몸에 적용하실 수 있는 정도만 하세요. 280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방송 시청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280분 넘게 방송 시청해주시는데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우리 300개, 추천 300개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좀만 눌러주시면 100이니까 추천 버튼과 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3대 근육 운동은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3대라는 건. 자, 할게요. 일단은 할게요. 원위치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투데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할게요. 자, 화이팅! 할게요. 일단 600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해서 죄송해요. 추천 버튼과 또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제가 3대, 제가 문평방송을 잘 안 해요.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제 방송 들어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00kg고요. 한번 해볼게요. 가볼게요.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00이에요.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아마 터지려고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매너 채팅해 주신 300분 감사합니다. 생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방송 들어오신 모든 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 예상에는 한 6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정도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한번 해달라고 꿀잼과 추천, 즐겨찾기 이 세 가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화이팅! 이거 긴장 좀 해야 돼요. 긴장 좀 해야 돼요.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소리 너무 크게 질렸어. 잡아. 자, 레그 프레스 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해요, 여러분들. 무릎 관절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류된 자세로 하면은 나가겠지. 반갑습니다. 본바드님 안녕하세요. 레이트님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허벅지. 안녕하세요. 석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오늘 사람 진짜 많았어요. 이별의 눈님 다시 한번 반갑고 우리 190분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오신 모든 분들 추천 버튼과 또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또 레그프레스 몇 킬로 믿는지 한번 보세요. 200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200분 기념으로. 오늘 하체 운동입니다. 뭐 많이들 닭다리 같다 닭다리 같다 그럴 것 같은데 하체 하체 상태 막았습니다. 슈크레인이 막았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하는 거는 레그프레스 맞아요. 맨날 바닥에다가 런지할 때 찧어가지고 할게요. 막았습니다. 중량 200이고요. 한번 갈게요. 허벅지 안쪽이 좀 작아요. 이 안쪽도 좀 채울 수 있도록 와이드 스쿼트도 좀 하고 할게요. 일단은 시작해볼게요. 200분 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어요. 2인 감사합니다. 240분 감사합니다. 레그프레스 200 했고요. 중량 또 가져올게요. 이번에 280분? 아, 280? 네, 쿠스포츠 2.5L짜리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웨이트님, 업자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놀이님, 안녕하세요. 개수는 저는 워밍업 세트 같은 경우는 20개에서 30개 정도 하고, 본 세트 한 15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지금 280? 로말레오 3 맞습니다. 자, 중학생이 스쿼트 3번 나가봤어요.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세퍼가 뭐가 됐나. 네, 몸 안 좋아요. 디스 하셔도 되고요. 안 좋은 거 알아요. 더 자극받고 열심히 할게요. 자. 지금 체지방이 20% 되나요? 20% 안 돼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얼굴 빼고 다 왔는데요. 어디 사세요? 할게요. 일단 600이에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찾아오세요, 다음에.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심하세요. 밤거리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 600이에요. 600. 저 20대 후반 맞아요. 네, 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전주 사시는구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구일이에요. 파이팅!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음에 팔 루틴 알려드릴 테니까 제 방송 추천하고 즐겨찾기 눌러 놓으셨다가 다음에 방송 시작하면 들어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다 답변 드릴게요. 아시겠죠? 할게요. 일단은 600kg고요. 한 번만 더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다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기부여 보여드리려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팬가입. 오늘 두 번째 팬가입이네요. 제 1018번째 팬가입. 고맙습니다. 세트 한 번 더 할게요. 600kg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반갑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600이에요. 화이팅! 다들 하실 수 있어요? 아, 무릎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1년을 어떻게 열심히 했냐가 중요해. 그냥 1년이라는 기간만 잡지 말고 내가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운동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파이팅! 파이팅!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엄마! 엄마!
아,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 해본 적 없어요. 그 헬스 말고는 따로 뭐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이거 치웁시다. 아, 고맙습니다. 미니스님 감사합니다. 니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도화요. 말씀드릴게요. 역도화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왜냐면 역도화가 생각보다 바닥이 엄청 플랫해요. 평평하고. 이거 치울게요. 아, 이거 좀 치울게요. 추천 버튼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택배 상하차 알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택배 상하차 알바를 되게 많이 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자, 일단은 상하차 알바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랐다. 택배 상하차 개빨랐다.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오케이. 느렸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더 빠르게 해볼게요. 오케이. 사람들 또 자극 주네.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 추천 버튼 또 32개만 눌러주면 300개입니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한번 가봅니다. 자, 까대기 들어온다. 까대기 들어온다. 까대기 들어온다. 차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트럭 들어오고 있어요. 막 배추김치 들어오고, 쌀 들어오고, 기가 막힙니다. 배추김치에 쌀 들어오고,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거 20kg예요. 갑니다. 자, 준비. 시. 보여줄게. 이게 생각보다 멀다니까, 여러분들. 멀어. 갑니다. 준비. 아, 내가 봐도 나 또라이 같네. 아, 내가 봐도 나 또라이 같네. 아, 그만할게요. 개또라이 같아. 아, 그만.